신앙을요, 이 성남 아톨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지역 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 이분들에게 정말 많은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상을 해주실 분들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분당갑 의원이시자 국회 문광위 위원으로 연예 예술인들의 예술인들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우리 이종훈 의원님, 그리고 가요계 신성 소유님께서 발표와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상자는 모두 다섯 분입니다. 차례대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총 성남시의 지회장 이영식님,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자문위원 류재성님,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구미지회 지회장 장연덕님, 한국미술문화포럼 대표이신 김일해님, 마지막으로 시흥예총 회장 박한성님, 이상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성남 예총 산하지부의 우리 기용식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수상자 자리를 켰습니다. 정말 많은 그런 지역균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산증인들인데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은 귀님과 그리고 우리 수임이씨 함께 자리겠는데, 먼저 우리 이영식 예총 산하 성남 지부장께 먼저 경의 그 대한민국 전의 예술상, 그 지역 연예 예술인 발전상 시상이 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랜 성상 그 노고를 이루어오신 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역시 트로피와 함께 꽃다발이 전달이 되겠고요. 지금 상을 받으시는 분들이야말로 각 지역에서 그 지역 연예 예술 발전을 위해서 밤낮 없이 뛰시는 분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노고에 우리 모두의 이 박수로 조금이나마 격려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더욱더 네, 우리 지역 문화 창단을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저 우리 상을 받으시는 김일해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화가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또 배우 김태욱 씨, 최신아 씨의 또 삼촌 되시는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역시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온 노력을 하신 분들에 대한 긍정의 상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영식 회장님 대표로 수상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연예 예술 발전상 부분입니다. 이영식 회장입니다. 네, 제21회 대한민국 연예시상 시상식을 받게 됨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지역에 즐게 해주셔서 우리 지역 시장님과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연예협회, 이 연예예술의 석현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을 항상 더 일 잘하는 일로 생각하고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번에